많이 팔리는 물건의 상품 카테고리라도 알 수 있을까요? 마진 측정이라든가 네. 세금 문제 같은 경우 네.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한 네. 처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물건이 잘 안 팔려요. 네.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한 100% 정답을 알았다면 세상에 모든 물건을 다 팔았을 텐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았는데 네. 물건이 잘 안 팔려요. 네.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건 가장 물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물건을 처음 선정할 때부터 판매될 수 있는 걸 골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만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게 되면 그건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물건이 안 팔릴 때 일단은 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건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판매가 안 될 상품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에다가 일종의 땡처리 정도의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판매가 안 되는 한 300만 원 정도치의 품을 어디에 기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판매가 안 될 만한 상품을 가져왔을 때는 남들은 판매하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왜 내가 안 되는지를 원인을 분석을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상품 페이지가 부족한가? 가격이 부족한가?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질문했을 때 빨리 응대 속도가 부족한가? 내 상품평이 부족한가? 뭐 이런 것들을 경쟁자들과 나의 차이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케팅을 따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네이버 쇼핑 광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엔 다른 건 안 하시고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가장 효율이 높은 데 집중을 하고 싶은 건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매출의 규모가 뭐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은 되니까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1688이나 타오바오 이제 중국어에 대한 언어 압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언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요? 저도 처음 중국에서 수입을 할 당시에 제가 중국어라고는 어디에서 주어든 이하오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다가 그냥 영어로 일단 물어봤어요. 번역기 통해서 중국어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고등학교까지는 다들 배우니까 그 짧은 영어로 헬로우부터 시작해서 I want to buy 이 정도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상품들이 물건이 도착하고 나니까 다른 이제 좀 고급 영어들이 필요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영어를 보냈을 때 답을 하지 못하는 중국 판매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그 사람만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한테 또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죠. 헬로우 해가지고 반응이 오는 그 영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판매자랑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물건이 한국에 결국 도착해보면 조금 더 고급 영어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런 때는 저는 그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깨져서 왔어 아니면 이 부분이 작동이 안 해 이렇게 보내면은 그 사람도 영어가 뭐 잘하지 못하니까 그걸 다시 동영상으로나 다시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답장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언어가 큰 장벽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에 또 상세 페이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많은 형 중에 한 명은 그림판으로 지금 몇 년째 쇼핑몰을 했는데 그림판으로 아직도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는 형도 있거든요. 그렇다 해도 상품의 의미가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판매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을 해야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보다는 내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상세 페이지도 만드는 것들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림판뿐만 아니라 뭐 특정 사이트라서 이런 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망고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사진만 바꿔서 넣으면은 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도 좋고요. 금전적인 게 허락한다면 외주를 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한 네.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당근마켓에도 일부는 판매를 하고요. 뭐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바자회에 들고 나가서 직접 판매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물건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기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진 측정이라던가 네. 세금 문제 같은 경우 네. 몇 퍼센트로 마진을 측정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아니고 경쟁자들의 가격을 보면서 그 가격에 비슷하게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물건은 1,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팔아도 경쟁자가 10,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물건은 1,000원에 사다가 1,200원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정해진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경쟁자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판매한 전체 금액을 부가세에 신고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판매한 물건에서 구매한 금액을 빼고 이만큼이 내가 제공하는 구매대행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니까 내가 취한 수수료 부분만큼만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처음부터 장부를 잘 정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유튜브에 구매대행 장부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탁 배송이나 국내에서 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세무에 관한 것만으로도 영상들이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는 게 많으니까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에 대한 걸 확인하고 판매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간이 가세자들은 사실은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단 판매를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때문에 아 난 또 판매를 못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보다는 일단 판매를 해보고 시작해보고 그러고 나서 알아보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네. 물건 선정이라던가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직접 하시나요? 선정은 제가 보통 하는 편이고요. 상세 페이지 제작은 현재는 저희 웹 디자이너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물건에 상품 카테고리라도 알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여성 의류, 가공식품, 소형 가구 네. 이런 식으로. 여성 의류도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고요. 근데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는 결국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물건들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둘러봤을 때 집에 보통은 옷은 10번 이상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팔리는 물건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 가구면은 가구는 집에 비슷한 종류의 가구는 한 개, 두 개니까 그건 좀 덜 팔리는 카테고리일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례해서 생각해보면은 어느 게 잘 팔리는 카테고리일지는 집안만 둘러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실번가 쿠팡 등에 올릴 때 수수료 등은 얼마나 발생되나요? 그 비용 플러스 사입 택배비까지 했을 경우 순마진을 몇 프로 보시고 판매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12% 내외가 될 거고요. 뭐 조금 더 높은 데도 있고 조금 더 낮은 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2%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마진을 얼마나 책정해야 되냐, 마진을 몇 퍼센트를 보고 있냐 이 부분은 제품마다 틀려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경쟁자의 가격 따라 간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2년차 판매자이고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카테고리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마케팅이라던가 이제 브랜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얻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결국 판매가 잘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한 100% 정답을 알았다면 세상에 모든 물건을 다 팔았을 텐데 저도 그렇지 못하고 악성 재고로 남는 물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명확한 답은 아닌데요. 이게 결국은 내 상품이 네이버에 어디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뭐 지마켓에 등록하셨으면 지마켓에 몇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결국 경쟁자보다 내가 뭐가 떨어지는가를 약점을 알아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이 없는데도 내 것이 더 판매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더 노출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유료 광고도 일부는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품 자체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하신 건데 네.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장님처럼 되려면 앞으로 10년을 걸리겠네요.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어떤 분은 5년 만에 한 20억 정도 매출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랑 비슷한 10년 정도에 한 100억 정도 매출을 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잘해서 이런 인터뷰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쇼핑몰 하위 10% 안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걸릴 게 무서워서 시작도 안 하면은 뭐 10년 뒤에도 똑같은 지금 현재 상태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쇼핑몰 창업에 잘 맞는 사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품 등록하고 나는 끝이다, 이게 나는 잘 팔릴 거다 이런 허황된 생각으로 있으면은 물건 판매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 상품이 몇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고 그거를 좀 더 앞에 진열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또 다른 상품은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잘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계속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가장 잘 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 판매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먼저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다 보면은 또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일이니까요. 시작하시고 빨리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모르시는 것들은 그 이전 영상에도 제가 댓글을 꽤 달았었는데요. 그렇게 댓글들 달아주시면은 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에는 뭐 일종의 단톡방 이런 걸 만들어서 제가 그 방에 있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서로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답변을 주고받다 보면은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운영을 해볼까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시작하셔서 좀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